예,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역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백이성 강사가 오늘 대단히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강의를 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그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국역 5번 출구 쪽에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홀 남측 사무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 두기가 4단계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가고 있으니까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9월 17일 저녁 7시 지금 현재 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 그렇지. 6분 정도. 뭐 4분이나 6분이나 그죠? 예. 그래서 그 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명 이상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장에 딱 5명 앉아 있습니다. 전부 마스크 다 끼고 앉아 있고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 백이성 강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미 6월달, 8월달에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경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고 있으니까요. 녹화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마 10월 한 10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욱더 좀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 그때쯤 가면 또 코로나가 더 좋아지겠죠? 예. 오늘 제목입니다. 문화인 여운형 선생입니다. 문화인 여운형 선생. 몽양평화대학 사단법인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몽양 여운형 대학에 1강부터 9강까지의 강의가 있는데 제가 그 6번째 강의입니다. 원래는 7번째 강의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앞선 게 코로나가 그때 너무 심해가지고 공연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줌 강의로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7월달을 못하고 9월달로 바로 건너뛰어서 제가 하게 돼서 6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6강이 거의 대부분 정치, 뭐 학계,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한 무슨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다는 오늘은 문화인 여운형 선생. 그런데 정치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그 시대에, 정확히 몇 년? 1934년도에 시인, 이 한자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시인 이상을 알아보았는가? 여러분, 시인 이상을 알아보았는가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시인 이상이 누구지? 이러고 계시는 분들 있죠. 김소월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 뭐야? 윤동주 아시죠? 그죠? 예. 이육사 아시죠? 그죠? 뭐 한 몇 명 더 들어볼까요? 저기 조지훈이라는 시인 아시나요? 그 다음에 누구는 뭐 정지용. 그 다음에 저기 김기림. 이런 시인들 다 아시잖아. 그러면 시인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민족의 3대 시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본명은 김해경. 여러분, 김해경. 바다 해자를 써서 김해경. 우리가 필명으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 이상. 이 이상이라는 사람을 누가 그 시대에 알아보았는가? 시인 이상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알고 계십니까? 그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알고 있느냐? 표구사의 박제가 되어버린 그, 이렇게 왜, 뭐, 원숭이나, 뭐, 표범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는 그 박제 말이죠. 사람들이 걸터앉기도 하고, 뭐, 집에 들려다 놓고, 뭐, 이렇게 카페트로 쓰기도 하고, 장식품으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하는 그 박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너무나 재능이 뛰어나서 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몽양평화대학에서
감히 제가 한 강의를 맡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 1강부터 9강까지의 모든 강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그렇고 안민석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장영달 전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뭐 또 그다음에 그 누구야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뭐 이 명실상부한 정말 떠르르한 분들인데 제가 거기에 탁 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화인 여운형 시인 이상 오늘 자 그 다음에 소설가 박태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무용수 최승희 그 다음에 마라토너 손기정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놀라운 인물이 나옵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스피드스케이팅 1만 미터 올림픽 출전 선수 이성덕 이 다섯 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오늘 그 백희성 강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멀리 청주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음 뭐 앞으로 뒤로 이 괴팍한 백희성 강사의 명령 그러면 좀 웃겠네. 지시를 이렇게 잘 따를 우리 그 청주에서 오신 우리 윤햄톨님도 이렇게 이름이 햄토리가 아니고요 본명은 따로 있는데 소개하기가 싫어하셔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 다섯 명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야 여러분 식민지라는 게 무엇인가 먼저 문화에 있어서 여운형 선생의 식민지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민지라는 게 여러분 뭔가요? 그냥 추상적으로 일본 그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가지고 국권을 빼앗긴 나라입니까? 과연 그런가요? 일본 그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수탈하고 막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역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식민지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 여러분, 요 왼쪽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진. 이게 사진, 위에 사진하고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요 사진이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 이렇게, 저기 뭐야 그거에 있어 학생들이 뭐 어떻게 돼 앉아가지고 기념 아 이제 서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어요 무슨 그 기념 사진이냐 경기 경성 제1공립 고등 보통학교 하하따 이름도 길다 이걸 줄여서 해방 이후에는 뭐라고 불렀다 경기 고등학교 여러분 예 경기 고등학교 그래서 이 경기 고등학교에 이 경기 고등학교에 뭐라 그럴까? 학생들이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무슨 사진을, 여러분, 요 뒤에 일장기 보이십니까? 요 일장기. 요 일장기를 딱 보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 뭐지? 이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이 우리 조선을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해줘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라고 선생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여성들 복장, 이 머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성들 머리 여기 선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 머리를 딱 하고 있잖아. 이 조선 여성이야, 여러분들. 조선 여성이 일본 머리를 딱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옷도 무슨 옷 입고 있어? 기모노 입고 있잖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원래부터 못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우리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문명화 시켜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 밑에 요게 뭘까? 쌀섬 별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어디론가 수탈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라북도
군산시, 여러분. 군산에서 호남 평야의 모든 거를 갖다가 1번 국도로 다, 1번 국도도 원래 1번 국도, 일본 국도가 아니고 1번, 넘버원 국도가 왜 건설됐느냐 하면 서해안의 목포로, 여수를 출발해가지고 목포를 거쳐서 군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전국에 이 전라북도부터 전라남도, 충청남도, 예산군까지의 모든 식량들을 싸그리다 군산에다 모아가지고 일본의 배로 다 실어 나르기 위해서 난 거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 먹고 삽니까? 호남평야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상관없는 거죠. 굶어 죽든가 말든가. 이게 정확하게 언제의 장면이냐. 1932년도 12월 11일의 광경입니다. 12월 달에 쌀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년에 너가 다 굶어 죽으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내년에 다 굶어 죽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이 포유동물의 기본권 자유라는 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왜 적었게? 여러분, 이런 거 왜 정했게?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개하고 고양이나 이런 게 반려동물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뭐, 개 하나, 고양이나 뭐, 앵무새, 인꼬 이런 거 키우잖아, 집에서. 그럴 때, 요렇게 동물 복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물 복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새도 이렇게 규정을 해.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어땠어요? 이렇게 다 해서 너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1932년 12월 달에 쌀 50만 섬이 총독부가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모르시죠? 32년, 여러분, 31년 9월 달에부터 건국되기 시작한 게 뭡니까? 뭡니까? 만주국입니다, 만주국. 만주국에 식량이 있어요, 없어요? 만주국에. 없어요. 식량이 없어, 식량이. 먹고 살 쌀이 없어, 사람들이. 만주가 농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 호남평야 50만 석을 갖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뭐야? 50만 석이라는 건 엄청난 규모잖아. 그 엄청난 규모기 때문에 5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정확하게. 전라북도 고창, 전라북도 정읍, 전북 부안, 전북 김제, 그리고 충남 예산. 요렇게 5개입니다. 그 5개에서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게 되는 거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너무 줄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 목말라 봤자,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랬으면,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아유,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갔죠. 죄송해요. 우리 오시면은 제가 구호 그 식품들을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할까요? 굶어 죽어, 이 자식아. 라고 그냥 채찍질 그냥 바로 가버리겠죠.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흙을 파먹고 살든지, 나무껍질을 벗겨먹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그 사람들 편할까요? 편해요? 안 편하겠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32년도에 맨 먼저 수탈을 5개 군에 시도할 때 6월달하고 5월달에 한번 수탈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충남 아산입니다. 충남 아산에 먼저 한번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괜찮네 싶으니까 전라 오북 그 5개 자치구로 넘어갔던 거예요. 충남 아산에 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너무 심하게 막 때려잡고 하니까 어떻게 돼?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천연두하고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월 달부터 수탈을 시작하고 때려 패고 총 쏘고 이랬는데 충남 아산에서 그해 9월까지 죽어서 공식적으로 총독부에 집계된 숫자가 1,000명이야. 넉 달 동안 1,000명, 여러분. 이런 역사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데, 아, 나는 이미 막 이런 거는 다 일제시대 교육에서 들어서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충남 아산에서 오신 분은 아시느냐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모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충남 아산에 옛날에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안 계실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정상행동을 표현할 자유, 배고파요. 이게 정상행동이에요? 비정상행동이에요? 우리, 내 아버지가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가요. 정상행동이에요? 안정상행동이에요? 그거 다 채찍질로 쳤다니까. 우리가 그런 거 배웁니까, 지금? 그것이 뭐냐? 1932년도에 다 벌어진 일일 뿐더러, 32년도에는 1월 8일부터 뭐가 벌어졌습니까? 이봉창 의사가 어떻게 돼요? 백범 김구의 한인 애국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수류탄을 일본의 시쿠라 다몽에 대해 던져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차 세 개가 지나가는데 가운데에 터졌잖아. 그런데 불행히도 어떻게 돼? 천황은 바로 뒤에 세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중국의 상하이 신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불행부중. 정말 이게 맞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 안 맞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상하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4월 15일 날 장개석 군대가 후퇴를 하니 상하이를 완전히 점령하고 상하이를 일본 땅으로 만들고 그 전승절을 기념하여 기념식을 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 수통폭탄을 이렇게 던져버리잖아. 그래 어떻게 하면 빵 터져갖고 시라카와부터 해갖고 전부 다 막 죽고 다리 불구대고 막 눈 멀고 막 난리 나죠. 그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 나는 천연두에 걸려도 국가 시스템이 나를 구제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래 죽어 임마 이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지켜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뭐예요? 식민지 시대 우리 민중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말입니다.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개, 고양이, 새, 소, 돼지, 말, 양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우리 민중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야, 모든 시스템에,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모든 시스템에 이게 뭐냐? 이 한자. 신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뢰. 사회적인 이거 신뢰를 번역하면 뭐게요? 크레딧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딧. believe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이거는 크레딧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크레딧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되노? 물어보면 너 조국이 어디야? 라고 하면 네가 그 고국이 어디야? 그러면 왓다시와 니원징 데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찰한테 맞아 죽어.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는 순간, 조선 사람입니다 이러는 순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는 조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요 라는 말보다 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 우리 집 안에서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 아버지라고 부르, 뭐, 내 조국은 조선 사람인데, 뭐, 내가 조선 사람인데, 왜, 뭐, 할 수 있지. 문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거기는 일본 헌병 경찰들이 칼 차고 돌아다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했다가는,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 사람 자식 있으면 자식까지 다 작살나는 그런 세상이 끊임없는 자기 배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무하다. 무력감이 팽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배신. 그러니 어떻게 되겠노, 나중에는. 일반 소시민들은, 아유,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아유, 뭐, 독립운동 이런 거야. 뭐, 그냥, 뭐, 하늘이 내린 사람이나 하는 거고. 조선이 잘못됐으니 망했지, 뭐. 에휴, 일본 놈들 세상이 끝나겠나? 자, 32년으로부터 고작 90년 흘렀습니다. 아니, 90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9년 흘렀습니다. 일본의 통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대신 6.25 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게 들어섰지요. 그러니 어떻게 돼? 아이고, 남북분단이 끝나겠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뒤에, 자, 지금 남북분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극복돼 있을 수 있잖아요. 친일도 극복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1930년대에 들어서서 만주국이 들어서고 우리의 뭐 백정기 선생도 잡히고 그다음에 또 뭐야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도 전부 다 사형당하고 막 그다음에 어떻게 돼? 그 우당 이회영 선생도 32년 12월에 또 잡혀서 돌아가시고 고문당해서 돌아가시고 막 이런 상황. 더군다나 33년에는 어떻게 돼? 양세봉 장군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조선혁명군 이런 거 해가지고 만주에서 이기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 대전자령 전투해가지고 지청천 장군이 우리나라 독립군에서 대승을 거두고 막 일본 관동군 6,000명을 죽이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 여러분, 뭐냐면 변낙구라든지 저 누구지, 저 서원섭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폭탄 테러하고 막 총독부 터뜨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 이걸.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일제시대 역사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 그 역사 잘 알아. 나는 백이성 강사 강의 듣기 전에도 잘 알고 있었어. 그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교육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윤봉길, 이봉철 여사 외에는. 그나마 손자가 국회의원이어서 조명된 저기 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속이 편해, 차라리. 후손들이 알아주잖아요.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력감이 팽배하던 시절, 무력감이 팽배하던 시절, 이래선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왜곡된 보도를 하지 않겠다, 왜곡된 보도를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 언론사를 맡으셨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때 당시 신문이 뭐 저기 총독부 기관지 뭐 이런 거는 됐고. 저기 그 민족주의 계열 신문이 딱 세 개가 있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이 조선중앙일보. 지금 중앙일보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의 호암 이병철이라는 분이 그 자기의 사돈이 된 저기 뭐야 한국일보 사장 홍진기 이승만 대통령 때 그거였죠. 그 법무부 차관도 하고 법무부 차관도 하고 장관도 하고 했던 홍진기 사장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만들어낸 게 MBC 문화방송하고 중앙일보고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건 몽양 여운형 선생의 그 지도하에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냐? 서울 조계사 쪽으로 버스를 타고 오시면 농협 건물이 하나 있어. 농협 건물. 근데 딱 봐도 이게 조선 총독부 때 건물이야. 도대체 이거 뭐 하던 건물이야? 이 건물이 바로 뭐야? 조선 중앙일보 건물입니다.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리모델링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곳이 안국역인데요. 이 안국역에서 걸어서 쭉 저쪽으로 가면 인사동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 이 건물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중앙일보. 자, 그래서 조선 중앙일보의 지면입니다. 제가 유튜브, 저기, 구글에서 하나 퍼가지고 왔는데, 조선중앙일보의 지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세 글자 보이십니까? 오,
감도. 오 감도. 자,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예. 오 감도. 오 감도입니다. 오 감도. 이상이죠. 이상 다섯 번째. 오감도가 총 14편인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이 말입니다. 자, 요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위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작가가 누굽니까? 박태원. 여러분, 소설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알아봤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박태원 씨 둘째 딸의 아들이 누구예요? 봉준호 감독이에요. 봉준호 감독. 아시겠습니까?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친절한 금자 씨. 아니, 친절한 금자 씨는 박찬욱 감독이구나.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태원. 박태원이 누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시면 입시에 다 나와.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단편소설이거든. 아, 중편이지. 정확하게 또 국문학 하시는 분들 뭐라 알라. 중편소설, 하여튼 장편은 아니에요. 두 거를 어떻게 돼?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연재를 받아주고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문예동인지 뭐야 구인회라고 하나요? 여러분 LG의 그 럭키금성의 창업주가 아니고 구인회. 아홉 명이 동인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세 명을 받아줍니다. 누가? 조선중앙일보 몽양 여운형 사장님이 받아줍니다. 첫 번째 누구? 소설가 박태원. 두 번째 누구? 시인 이상. 세 번째 누굽니까? 세 번째 누구? 여러분 봄봄, 동백꽃, 금 따는 콩밭. 누구? 김유정. 여러분 김유정. 봄봄 동백꽃이라면 다 아시죠? 여러분 이 김유정의 장편 소설 중에 또 뭐가 있어? 뽕. 여러분들 그 유명한 뽕 있잖아. 이미숙 그 배우가 나왔던 영화 뽕. 그것도 김유정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조선중앙일보가 그 만들어졌던 그 출간했던 문예동인지 중앙이라고 하는 동인지에 김유정의 소설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다음 한번. 자. 편집부장. 조선중앙일보의 편집부장. 뭐, 지금도 뭐, 신문사나 방송국은 편집국장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편집국장이 이거 못 낸다 하면 끝이야, 그걸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래도 잡으세요. 편집국장 누구? 소설가 이태준. 여러분, 소설가 이태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에 박태원. 이 사람은요, 여러분, 경성 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 출신의 누구? 김혜경. 팬네임, 필명 이상입니다.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박태원, 이상.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을 하기에 그 번역가가 필요하거든. 일본어로 번역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번역가가 필요해서 번역을 해줘야 일본 문단에 소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일본 문단에 소개를 해주는 번역가를 하는 비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해봐. 그 사람 누구예요? 여기 번역가 김소운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김소운. 그래서 요 세 분이 그 여러분들 금홍아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시인 이상 영화인데요. 거기에 김수철, 가수 김수철이 역할을 맡아갖고 나와. 그래서 뭐냐면 그 김수철의 그게 뭐냐면 화가야, 화가. 여러분. 그 이상의 그림 이런 거 많이 그렸던 화가가 있거든. 그 화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그 이 어린이 동화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출판사예요. 여기가 사무실이. 그래서 그 출판사 사무실을 자기네들이 집필실로 썼다고.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박태원, 이상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 이쪽을 보세요. 여기가 뭐야? 소설가 김유정입니다. 김유정.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여러분. 양력을 볼까? 1912년 황해도 장년군. 황해도 장년군 출신입니다. 1930년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여러분, 진명여자고등학교 아시죠? 서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932년 시 밤의 찬미로 등단.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오냐?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지금 이화여대죠. 영어영문학과 출신. 저 이름이 뭐야? 노천명입니다. 여러분 노천명 잘 아시죠? 이 노천명을 채용했던 사람 누구예요?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모든 문학작품은 당신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고 작품의 추천도 맡아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학가들을, 소설가들을, 그리고 화가, 아까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났었는데, 꼽사등이 화가 구본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구본웅이라는 사람도 다 가서 취재해가지고 여운형 선생한테 보고서를 올렸던 그 사람, 바로 뭐야? 노천명. 그 유명한 시 있죠? 모가지가 길어서 괴로운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그죠? 모가지가 길어서 괴로운 짐승. 여러분, 제 저 중학교, 고등학교에 별명이 사슴이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괴로운 짐승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모가지가 길어서 괴로운 짐승. 그래서 어떻게 돼? 1938년까지, 1939년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있다가 이 여성이 조선일보로 입사하면서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당시 노천명을 빼가기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별짓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류 기자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하루아침에 여운형 선생한테 배신의 칼날을 확 사표를 던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예.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월급의 두 배를 약속하겠다. 그래도 이태준 선생은 끝까지 월급의 두 배보다는 나는 여운형 선생 믿는 것이 좋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노천명 시인. 인물이 좋죠, 여러분들. 노천명 시인. 인물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름이 노기선인가 그랬는데, 네 살 때, 폐결핵을 알았던가, 천연두를 알았던가, 죽을 병을 겪다가, 이제, 야는 죽었는갑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저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명줄이라고, 천명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입사시험을 치릅니다. 조선중앙일보에. 여운형 선생 앞에서 이렇게 막 프랜스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늘이 내린 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뭐요? 재밌네. 그거 너 잘하겠다, 야. 이러면서 그렇게 채용해 줬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자, 김유정. 여러분, 보세요. 김유정. 요렇게 박태원, 이상, 김소훈, 김유정, 요렇게 네 명이 다 뭐야? 비슷한, 구인회는 아니지만 비슷한 다 그 문학작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갖고 있는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시 오감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감도. 이거를 가지고 몽양 선생 앞에서, 여러분, 경성공업학교. 경성공업학교. 지금 서울대 공과대죠. 거기에 건축학과 다니고 있던 김혜경 학생이 처음에 방응모한테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동아일보 송한테 갔다가 다시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조선중앙일보입니다. 몽양 여운형입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은 여러분들 중국 난징대학교 이분이 무슨 과 출신입니까? 영어영문학과 출신이죠. 굉장히 영어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서양의 마르셀 프루스트 이쪽의 그 작품에 좀 능통했었어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고 어떻게 돼? 이상하고 저기 뭐지? 박태원 두 사람이 이상하고 박태원 두 사람이 여기에
동시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제가 몽양 여운형이라고 하는 그 1부, 2부로 나누어진 강의가 유튜브에 이미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얘기가 이상마 얘기를 했지 박태원, 노천명, 김유정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상만 얘기를 한 거죠. 살짝.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죠. 세 군데를 찾아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뭐야? 저 미친놈, 저기 어떻게, 어? 저기 무슨 씨야? 자, 보시겠습니다. 13인의 아내가 도로로 질주하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이거를 읽으면요. 자, 카메라 저 좀 따라와 보세요. 예. 이거를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13인의 아내가 도로로 질주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내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2의 아내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3의 아내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4의 아내가 무슨 랩하는 것 같죠. 제5의 아내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5의 아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7의 아내도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쫙 가다가 마지막에 13인의 아내는 무서운 아내와 무서워하는 아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 중에 1인의 아내가 무서운 아내라도 좋소. 그 중에 2인의 아내가 무서운 아내라도 좋아요. 그 중에 2인의 아내가 무서워하는 아내라도 좋소. 그 중에 1인의 아내가 무서워하는 아내라도 좋소. 무서운 아내와 무서워하는 아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6의 아해까지 읽었을 때 편집국장 이태중 국장이 책상을 칩니다. 그만! 장난이가.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시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노천명 기자도 이제 편집국장이 그러니까 뭐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이게 아니 저는 그냥 신진 시인이라서 모셔왔을 뿐인데 너무 뭐 그렇게 아니 다시 안 보실 거면 화는 안 내셔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여운형 선생이 뒤에서 딱 계시다가 지금 제일 뒤에 계시는 우리 송 사부장님처럼 저렇게 딱 계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계속해봐. 계속해봐. 그러니까 김혜경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보라니까. 제8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9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10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이태준이 사장이 그러는데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죠? 이태준이, 아니, 이게 무슨 저기, 뭐, 신문이 무슨 장난인 줄 아나? 아무리 지가 서울공대를 댕긴다 해도 이럴 수가 있나? 제13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이쯤 되니까 이제 목소리가 거의 줄어들죠? 이렇게 막.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때 이제 뭐 기자들이 한 서너 명 들어왔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자들이 아마 우리 와이프처럼 핸드폰이나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뭐, 이렇게 관심 없다. 뭐, 제 일에 아예 벌써 이러면, 이게 시야.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잘하는 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는 쉴드를 못 쳐드리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선은 해야 되겠네. 그렇게 돼요. 이쪽에서는 뭐 죽일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죠? 아니, 뭐, 이현님 뭐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알아들으시면서. 자, 여운형 선생하고 이태준 선생의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태준 선생은 그냥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시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 시를 인정해서 신문에 연재를 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라는 것은 여러분 제일 그거한 게 뭐야? 시라는 게 뭘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서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저들에는 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아니 뭐 이 정도인데야 이게 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느 신문의 그 여러분 기자이자 평안북도 정주군 지국장입니까? 동아일보의 신문지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있죠?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작곡했던 사람 누구? 안성현. 안성현의 아버지 누구? 안승일. 안승일의 형이 누구야? 안필승. 안필승의 예명이 뭐예요? 안막이에요. 안막의 마누라가 누구야? 무용수 최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내가 이러면 나는 족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는가 몰라. 뭐 둘째 딸의 아들이 뭐 봉준호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요. 되게 무서워해요. 혹시 우리 작은 삼촌에 뭐가 뭐 이러면서 오빠가 아빠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막 하고 막 이래. 그래서 무슨 갑자기 막 모르는 족보가 막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감도다. 여운형 선생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시를 지었는가? 시보다도 나에게 이걸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소위 요즘 모 대선주자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메이저 언론에다 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끼리 만든 학고방 언론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학고라는 게 여러분 상자를 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자같이 작은 집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미군 그 보급박스 C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A레이션은 그 장군용이고 B레이션이 뭐예요? 그 영관급용이고 C레이션이 일반 사병 및 위관급이다 이 말이야. 보급품이. C레이션 박스를 딱 열면 레이션 박스가 공중에서 이렇게 왜 낙하산으로 투하되기 때문에 깨지지 말라고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다 모으면 집을 지을 수도 있잖아. 콘크리트로. 그래서 그걸 학고방이라 그랬어요. 대신에 상자들을 모아서 지어야 되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학고방이라 그랬다고. 그러면 보십시오. 장군용을 뭐 위에서 떨어뜨리겠어요? 장군용 가져다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학고방 같은 데가 아니라 왜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에다가 왜 실어야 되는데, 조선일보에는 벽초홍명이의 임거정이가 실려있고, 동아일보에는 김소월 시인이 뭔가 쓰기만 하면 자꾸 날아온다. 그 두 사람에 대항해서 자네를 우리가 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네가 내를 만나러 왔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 사장님,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이태준이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시가 아닙니다. 내가 웬만하면 들어주겠는데 이건 시가 아니에요. 저도 소설가예요. 제가 조선반도가 떠르르한 소설가라고 제 말을 들으세요. 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운형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 그죠? 말해보시오. 내가 뭔가 찝히는 게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식민지 시대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운형이 가만히 듣더니 오, 그거 재밌겠네. 한번 해봐요. 그래 옆에 있던 박태원도 그럼 사장님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거 중편 소설 아니든가? 그거 좀 끊어서 저 연재해봐. 일주일에 한 두 번 연재하면 되겠네. 그러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김유정이 어떻게, 저는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신문에는 못 실어주고, 우리 조선중앙일보가 발간하는 중앙이라고 하는 문예잡지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실어보도록 하지. 이라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세 명이 전부 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래 된 거야. 그래 이태준이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완전히 이제 3등 신문 하려고 이제 작정해서 이 말이죠. 아니 벽초홍명이의 임거정이 조선일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저기 동아일보의 김소월이 막 어? 접동세 뭐 이런 거 뭐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비 동생을 뭐 접동 아우레비 접동하니까 난리 났어. 그럼 우리는 이거 이상시를 실어야 돼? 박태원이 소설을 실어야 돼?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3일 뒤에 고하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 그다음에 어떻게 돼? 방응모 여러분 방상우이 저거 아버지 있죠? 방응모 저기 뭐야 조선일보 사장이 어디 연회에서 만납니다. 여운영 사장하고 만나갖고 이랍니다. 야, 그 일주일 전에 뭐 감돈지 조감돈지 육감돈지 뭐 그거 뭐 그 했다며 뭐 소설가 뭐에 뭐 하루 3일 뭐 그거 했다며 난리 났다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저 교과서에서 보셨죠? 전화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전화해 갖고 이게 시야 구독을 끊겠어 이러면서 막 해 가지고 이태준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어. 아니 신문사가 광고를 받아갖고 이거 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 월급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여운영이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서 야, 내 29년도에 총독부에 체포된 거 아직도 이랬어? 야, 그 3년 동안 네가 옥고를 치르느라고 그 여운영이 네 그 허벅지에 지금 그 빵꾸 나가지고 여러분 이 치질이 너무 심해져갖고요 거기서 그 대전 형무소에서요. 체질이 너무 심해져가고 이게 뭐라 그러나 배변 활동이 제대로 안 돼서가 평생 고생했어요 여운영 선생이 그 이거를 갖다 하는데 니 그 고생한 거 잊어서 이제 조선중앙일보니까 좀 대중성이 있는 주제를 갖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읽어봤더니 그건 무슨 시도 아니더만 이렇게 된 거야 여운영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 아니야? 니들이 나보다 시를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또 영문과 나왔다고 잘난 체 한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돈을 벌려고 신문사를 하는 게 아니야. 예? 나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당 이회영 선생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나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있었다고 나와가지고 이회영 선생이 만주에서 뛰어댕긴 것처럼 나는 뛰어댕길 거라고 그래서 시를 써도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앞에서 방응모가 딱 가로채서 말합니다. 그런 오감돈지 육감돈지가 독립운동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운영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거기 시를 읽어봐서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해. 1의 아예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가 전부 무섭다고 해. 그 애 중에 한두 명이 무서운 아이든 나머지가 다 무서워하는 아이든 아니면은 전부 다 11명 정도가 다 무섭게 만드는 아이든 두 명만 무서워하는 아이든 상관없어. 무서워하는 아이는 누구예요? 조선 민중이고 무섭게 만드는 아이는 뭐야? 조선 총독부야. 그걸 정말 모르겠느냐?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고창 부안 정읍에서 그렇게 김제에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곡식이 수탈돼가지고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 김동삼이라든지 남자현이라든지 도산 안창호라든지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고 편안하게 일생을 누리면서 아침에 9시 되면 출근했다가 저녁에 6시 되면 퇴근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종로 통에 가가지고 소설가 구보 씨가 너거 박태호의 말 잘했다. 그게 소설이냐고? 소설가 구보 씨가 이렇게 아래에 위태롭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서 있었어? 안전지대에 있어가 전차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구절 너거 기억 안 나나? 사람들은 전차를 기다리고 있더라. 나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이는데 식민지에 적응해가지고 식민지가 마치 우리 민족의 고유한 국가처럼 여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지대에 딱 서가지고 일본 총독부가 베풀어주는 사회적 시스템에 아무 그거 없이 적응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이 방은모, 어이 송진호, 너가 진짜로 안 느껴지나? 내가 왜 이상의 오감도를 채택했는지, 내가 왜 박태원의 소설과 구보씨의 하루를 동시에 채택했는지 안 느껴져? 우리 기자인 노천명이가 그 둘이를 왜 데리고 왔는지 뭐 이렇게 짐작이 안 가나? 그 오감도의 일곱 번째 편은 병원에 갔더니 나를 보고 폐병이라고 진단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시로 풀어놓은 거예요. 오감도의 제7편이. 거기서 이렇게 송진우, 방흥모, 이 나라와 민족을 왜곡당한 이 식민지 조선에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청년인가. 남들은 다 안 그러고 산다만 나는 적응해서 살란다라고 해서 순응하는 것이 용기 있는 조선의 지식인인가. 폐병이라도 걸리지 않으면 감히 어디 가서 투쟁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모두가 건강하고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정상행동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조선이란 말인가. 당신들의 삶 빼고. 내가 그래서 이상을 채택했네. 송진우하고 방흥모가 노천명 씨 기자가 당시 옆에 있었습니다. 노천명 기자는 옆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이상과 박태원과 구본웅을 데려왔지만 뭐 그렇게 신념을 갖고 데려온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문학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구본웅 씨는 사파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뭐 이래갖고 데리고 온 거다 이 말이지. 이상의 이 시를 이 시대로 그대로 번역해서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김소운 번역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사전으로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말고 아시겠습니까? 넘버원 키드 이즈 어프레이드 오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아니 다음 하지 말고 앞에. 아 예. 자, 여러분. 눈먼 새의 노래. 까마귀의 노래. 이거 보세요. 까마귀 오짜지요. 자기가 볼 때 박태원과 이상이 볼 때에는 식민지 경성의 모습, 식민지 조선의 모습, 일본 제국주의가 해놓은 그 시스템은 뭐야?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까마귀 같은 병사들이 모여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야? 조감도가 아니라 눈먼 새의 노래, 오감도가 되는 겁니다. 세 조자에서 가운데 획수를 떼버리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도 나오죠? 이게 1934년도 작품인데 이상이 김소월의 영향을 받았다면 다들 놀래요.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저 여기 까마귀가 보는 세상 오감도지요? 여기 보시죠. 1924년도 작품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저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김소월 시인이 1921년도에 동경대학교의 상과대학 경영학부로 들어가서 증권 주식 투자 및 일본 오쿠라쇼, 일본 대장성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배재고보를 나와갖고 특별 형식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돼? 조선 왕들이 비밀리에, 영친왕, 이런 사람들이 비밀리에 독립투사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거에 적응해서 오케이 한 사람들이 누구야? 곽상훈, 김소월, 장덕수,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거에는 응하지 않고 야 조선 황 대한제국 황제나 일본 천황이나 똑같지 나는 일본 천황을 죽일 거야 라고 했던 게 누구야? 박열이에요. 그 사람이 백정기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박열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1923년 9월 1일 날 새벽 7시 25분에 그래서 어떻게 돼?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탔다. 소위 미즈노 렌타로의 악랄한 그 유언비어 배포죠. 모든 불만이 조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 대장성으로 올 것이다. 일본 천황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조선인들을 학살하게끔 그대로 놔둡니다. 자그마치 일주일 만에 6,400명이 죽어요. 동경에서. 조선 사람 6,400명이 죽는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열이 어떻게 돼? 여기 차라리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감옥에서 싸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3년 동안 못 나와요. 자기 부인 가네코 후미코는 3년 만에 죽고 그래서 후색 다쯔지 변호사가 그걸 23년 동안 계속해서 변호하죠. 예. 여러분 가네코 후미코하고 후세 다쯔지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수상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김소월이 밀항을 해가지고 그 학살 분위기에서 밀항을 해서 어째어째 다시 원산으로 돌아와 고향에 와서 지은 시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허무주의. 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허무해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뭐가?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왜? 일본 사람은 까마귀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까마귀가 좋은 새가 아니에요. 서산에는 해가 뜬다가 아니라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해요. 여러분 서산 사상은 김소월 씨의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초원시도 보세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주의 붉은 해는 뭐? 서산마루에 걸리었다나 나오죠. 그래서 해가 진다라는 거야. 해가 진다. 그래서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죠. 이게 뭐야? 방랑자여죠. 여러분 그 남궁옥분 노래 이거 따라 지은 노래가 뭐야? 방랑자여, 방랑자여 이 노래 몰라요? 눈물을 거둬라, 방랑자여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남궁옥분 노래. 예, 만나리라 뭐 하는 이 시 때문에 나온 노래예요. 그게. 그래요. 자.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극력으로 긍정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갇혀져 있고 뚫고 나갈 수 없고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한치도 나갈 수 없는 식민지 지식인들 즉 뭐야 소설 날개의 첫 번째 부분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박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여운형 선생이 이 박제 상태에서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숨통을. 자네는 미친놈이 아니라 어떻게 돼? 오따쿠도 아니고 히키꼬모리도 아니야. 니는 무슨 말이에요? 이 일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시겠는 분은 그 구글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따쿠와 히키꼬모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살인적으로 어필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아니다. 니들은 우리 사회에 아주 엄청난 젊은이들이야 라는 거를 심어줍니다. 당연히 조선총독부가 보기에 이게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쁘죠.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프랑스의 전체주의가 팽배했을 때 나왔던 노래 파시즘 이런 거 왜 프랑스도 잠깐 BC 프랑스 이런 거 있었잖아. BC 프랑스 이럴 때 유행했던 노래 그 전에 지어졌는데 여러분 전체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9시에 딱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거예요. 전체주의잖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놈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이거 프랑스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겠습니까? 윤석중 씨가 여기에다가 그 가사를 붙였죠 동료 작가 윤석중 씨가 자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박태원 1937년 6월 이상 오감도 절필지사. 오감도의 연재가 50편까지 연재되려고 했으나 18편에서 연재가 그쳤다. 왜? 항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당시에 여러분 전화기 있는 집이 아니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나. 전화기 있는 집이 몇 퍼센트나 됐겠어. 신문을 구독해 볼 수 있는 이게 시야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 그 사람들이 전부 전화해가 난리를 친 거야. 이게 시야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거. 백이성 강사가 뭔가 어떻게 돼요? 이 뭐지
친일파를 막 처단하자, 뭐, 어? 저기, 뭐야, 뭐, 남북 통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러면은, 막,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 새끼, 내가 니 죽여버리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유튜브에 막 댓글 막 악플 달리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박태원이 자기 1937년 6월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 사항에 입장문을 실어줍니다.